정치톡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 방송기자클럽에서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기자회견을 갖죠. 한마디로 이낙연이 대표 경선 때부터 보여주었던 친문 눈치 보기 재확인하는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친노를 업고 대권주자로 나섰던 것만큼 이낙연도 당대표로서 친문을 업고 대선까지 가보자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문재인에게 이낙연은 노무현에게 문재인이 아닙니다. 이낙연의 전략대로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이낙연의 이렇게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친문 업고 가겠다는 전략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하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낙연은 팬덤 정치, 소위 문바들의 횡포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라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고 당의 대처나 지향점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바들이 추미애 아들의 황제 군복무 의혹에 대해서 최근 그 제보를 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전 욕설과 협박으로 도배를 한 사실인데도 이분들이 매우 상식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문재인이 후보 경선에서 양념이라고 했죠. 강성 지지자들을. 문재인이 양념이라고 했듯이 이제 이낙연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김혜영 의원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김혜영 의원은 민주당 내 쓴소리로,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했죠. 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노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지적을 하면 수천 개의 댓글, 수천 개의 톡이 온답니다. 욕설, 당을 떠나라, 배신자 등의 내용들입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양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바들은 소위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나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보셨죠. 누구누구를 정해서 당 경선 구도를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다음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이낙연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 언론 보도가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진실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의혹 보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장관을 비롯한 정권의 고위 실세들, 그 다음에 정치권의 집권 여당의 실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로, 정말 날카로운 잣대로 비판하고 의혹이 생긴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틀린 부분도 있겠죠. 문제는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명해야 하는 것이 이낙연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언론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추미애의 태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낙연은 지난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난 8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야 합니다. 검찰이 최근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을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서 8개월 동안의 검찰 수사 지연은 에서 외면했습니다. 엄중하게 계십시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년 4월 열리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낙연은 또 말을 빙빙 돌립니다. 후보를 낼 것인지 내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책임 있는 각도에서 살펴서 국민들에게 보고한 뒤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를 낼 것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선별 지원한 것 관련해서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 지적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정부의 안, 집권 여당의 안을 고집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바뀐 것도 좋은 전례가 아니냐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어느 국민이 여야 협상을 통해서 고친 부분을 탓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통신비를 선별 지급을 하겠다고 당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결정을 했다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뭐 꼭 자기 돈 주는 것처럼 뭐 작은 정성을 마련했으니 뭐 받아달라.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기본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예산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 부분이 집행이 됐을 때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정성 마련했다고 주고 뭐 위로한다고 주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 여론에 편성해서 인기 좀 얻어보려고 했다가 이번에 또 바꾸면서 미안하다 하면 끝입니까? 왜 그런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사죄를 해야 되죠. 뭐 이낙연은 이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나와서 원안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속내를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얘기하는데 나는 국무총리도 지냈고 했기 때문에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고 오히려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업혀가 보십시오. 친문들이 이낙연을 대선 후보로 생각할까요? 대선 후보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낙연을 믿을까요? 판단은 이낙연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은 친문 후보가 없으니까 이낙연, 이재명이라도 안고 가야 한다. 그거겠죠.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비전,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낙연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친문은 이낙연, 이재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중에 친문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줘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언행에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통 마칩니다.